그러면 우리 공연의 바나다의 정말 대표적인 순서죠. 명장면으로 보는 엑스칼리버 그 첫 번째 명장면을 함께 보시면서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은광 배우죠. 역시 와 엑스칼리버 하면 이 명장면이 첫 번째로 있을 것 같았어요. 검을 뽑는 장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첫 장면은 아더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엑스칼리버를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이제 뽑았다는 소리에 왕이 누굴지 궁금해하는 기네비오가 이제 아더에게 그 사람이 누구냐. 아더에게 말하면서 이제 실수를 하고 이제 그런 모습에 아더가 반하게 돼요. 기네비어에게. 네. 그래서 서로 호감을 갖고 그 다음 씬에서 이제 아더와 랜슬롯이 기네비어를 약간 염탐하러 와요. 구경하러 와요. 근데 그러다가 색슨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걸 아더가 랜슬롯이 함께 도와주면서 기네비어를 구해 주죠. 우리를 구해 주면서 이제 상처를 입고 그 와중에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이제 더 확실히 사랑에 빠지는 운명적인 사랑. 네. 아니 지금 첫 번째 보신 그 검을 뽑는 장면은 사실상 네. 이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의 아더 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어쨌든 그 전설에 따라서 엑스칼리버라는 검을 뽑고 이제 세상이 변화하는 그 시작, 태동이 되기 때문인데 굉장히 쉽지 않은 연기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설에 따라서 뽑긴 뽑았지만 나는 아직 칼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어린 아이로서 너무나 기쁘고 뭐 너무 행복하고 막 기쁨에 젖어 있지만 사실 이 칼이 엑스칼리버가 주는 무게감을 아직 예상치도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뽑아야 되고 힘들지 않게 뽑았지만 앞으로 힘들어질 미래를 보여주는 씬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응축하고 있다. 와.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더와 기대비어의 사랑이 막 싹 트는데 뭔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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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느낌인데 소연 씨는 이 연기하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씬이 진짜 제일 어려웠어요. 엑스칼리버 하면서. 네. 왜냐면 이 노래는 굉장히 기네비어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도한테 막 이렇게 했다가 웃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디렉션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고민을 하고 많이 버벅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빠가 굉장히 소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용기를 주시면서 잘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은광이랑 리허설할 때 오빠가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은광이한테 할 때처럼 자기한테 사랑스럽게 해줘라. 왜 나랑 할 때 그렇게 안 하냐? 너! 내가 누구요? 사실은 서연 씨는 하이시여서 조금 버벅였을 뿐인데. 아유, 시원해. 아, 네. 아예 세미나서 그래요. 너무 잘해주더라고. 아니, 이복남매가 공통점이 있네. 샘도 많고 질투도 많아. 나한테도 그렇게 해라.